너희 바지 기장 늘리지 마. 시험 일주일 전에도 복장 검사를 안 해. 쌤이 지켜본다 진짜. 들어가. 어? 다시 나. 다시 들어가. 감사합니다. 쌤, 근데 그거 진짜예요? 뭐가? 황금 돌핀이요. 황금 돌핀? 우리 학원 어딘가 있다던데 그거 입고 시험 치면 대박 난다는데요? 김겨울, 너 저번 중간평가 시험 몇 등이었어? 그런 소문 주워들을 시간에 밑바닥에 떨어진 네 성적이나 주워담아. 에이반,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요행이나 바라면 안 돼. 알았어? 네. 잘하자. 진짜? 그런 게 있어? 나도 들어보긴 한데 여기 옛날에 밀크대지 몇 개 따왔었던 거 알지? 거기 애들 싹 다 밀크대다. 걔네 유니폼이 황금 돌핀이었대. 여기 학원 어딘가 있다는데 찾으면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니야? 황금? 그딴 게 어딨어? 그치? 소문이겠지? 당연히 없지. 무슨 학원에 이렇게 소문이 많아? 그러니까. 곧 있으면 시험이네. 진우 어떡해. 나 벌써 떨려. 어때? 엄청 빨리 튀지? 저번에도 이러다가 1교시부터 망쳤는데. 걱정하지 마. 준비 열심히 하고 있잖아. 아 잠깐만. 여기 물 좀 마셔. 내 거 살 때 너 것도 같이 샀어. 진우하구나. 뭐예요? 둘이 사겨? 예? 아, 아니? 아니요? 좋아한다거나? 아, 갑자기 무슨... 아니거든요? 그래? 그럼 나랑 사귀자. 예? 나랑 사귀자고. 네? 네, 라고 한 거다? 예? 아, 아니... 아, 잠시만요... 이제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. 나도 그동안 학원 다니면서 들은 소문이 있긴 하다. 바로 반장이 연애를 통해 좋은 대학에 갔다는 소문. 근데 그건 진짜 그냥 소문 아닌가? 뭐가? 그 반장 소문 말이야. 언제 왔어요? 창문에서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길래. 잠깐 나 좀 따라올래? 갑자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? 빨리. 너 내 남친이잖아. 아씨, 뭔데요? 아, 남친이라 갖고 가지 마시고요. 황금 돌핀인가 뭔가가 있긴 한 거예요? 아, 여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? 그냥 좀 따라와. 여기 빼고 둘러볼 수 있는 데는 다 둘러봤어. 다른 애들이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야 돼. 아 진짜 이런 거 맞아? 야 정진호! 정진호! 어, 네! 아니,
뭐 하세요? 나 좀 꺼내줘 빨리. 잠시만요. 아,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그 황금 돌핀 같은 거 없어도 밀크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다 못 가면 너가 책임질 거야? 아니 그러면 예전에 좋은 대학 간 것도 연애 때문에 잘 된 거라 생각해요? 그렇다니까. 그 사람이 뭘 해줬는데요? 그야 반장 평소에 공부하는 거 보면 누가 봐도 대학 잘 갈 거라 생각했을걸요? 뭐? 그냥 노력해서 잘 된 거 아닐까요?